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다면은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찬양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요. 또 은혜라는 주제에서 또 벗어나는 찬양을 또 고르기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또 은혜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은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 단어의 뜻, 또 어떻게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죠.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의 그 인사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표현하게 됩니다. 돈을 꿨는데 또 돈을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고 이러면은 막 옛날에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은혜 갚은 까치 막 이런 거 제비인가? 예, 그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귀한 깨달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스승의 은혜 이런 거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적인 표현에서 은혜는 신세를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를 좀 찾아보려고요. 성경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문서들에서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기록된 은혜는 복음 혹은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서 은혜는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문제와 동일한 의미로 이게 쓰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은혜에 대한 정의들, 이런 정의 들어봤을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런 정의를 고백하게 됐냐면은 은혜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그 용례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것을 은혜의 뜻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여호수아 8장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니까요, 제 지인들이요 농담을 섞어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뽑아주셨습니다. 은혜라고 두 글자로 있으니까 좀 너무 썰렁하다고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제목이 이래 있어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그 두 번째,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캠핑하자. 뭐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저한테 제목 바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왜 이런 제목을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좀 이렇게 쉽게 감이 잡혔어요. 저희가 옛날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심산 하면 어떤 산이죠? 축복의 산.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저주의 산입니다. 제가 이게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심 교회는 제가 봤는데요, 에발산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발산 하면은 좀 뭔가 저주에 가까운 이미지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설교들도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받은 에발산 된다. 너네가 아니야, 그리심산이 얼마나 나무가 막 풍성하고, 그리고 에발산은 생물이 살 수 없는 돌산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결론, 그리심산이 되자.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보면서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지명에 있는 지도지를 찾아보았어요. 검색하면서 제가 이제 세겜 골짜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겜 골짜기 옆에 큰 이제 산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나무가 풍성한 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풀 몇 개 좀 있고요, 나무 몇 개 있는 산 하나 있고요, 나무 하나도 없는 산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 제가 설교로 들었던 그리심산의 모습이랑 너무 달라가지고요, 제가 좀 당황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왜 이렇게 그리심산 하면은 뭔가 축복인 것 같고,
에발산 하면 뭔가 저주인 것 같고, 그런데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시는 게 참 낯설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베풀어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이다. 이게 좀 머리로는 알겠는데 눈을 들어서 실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낯선 부분들이 많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낯설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된 그런 낯설음들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부른 돌림 노래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팀 켈러의 책을 읽다가 좀 낯선 부분들을 좀 보았는데요. 제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라기보다는 그들의 선한 행위들이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서 자기가 한 선행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포기하고 우리의 반역만이 아니라 종교성도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말없이 빈손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가 어느 대목에서 낯설었냐면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선한 행위들이 아니, 선한 죄가 아니라 선한 행위들이다라는 대목에서요, 너무 낯선 거예요. 왜 이렇게 저는 은혜로부터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선한 행위들인 것 같죠? 죄가 은혜로부터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낯설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있고요. 왜 그런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선한 행위가 강조되는 길은 율법주의를 향해 가는 길이고, 죄가 드러나면서 또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만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죄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랑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들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좀 많은 걸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학습받고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그 콜링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너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은혜의 빚 갚는 심정으로 전도사 해라.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교회 전도사가 됐거든요. 은혜의 빚 갚는 심정, 은혜의 빚 갚는 마음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한창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값없는 은혜라는데 빚 갚는 심정, 이거 뭐 해야 된다 이러니까 좀 너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데 더 순종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은혜 갚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돼 라는 가르침들이 왜 이렇게, 기존에는 그게 너무 익숙했는데 은혜라는 것이 값없는 거저 주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제 안에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부분들이 참 그런 낯설은 부분들이 많아요. 여호수아 8장까지 오는 과정들 한번 좀 우리 쭉 짚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장에 오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죠? 발만 담궜는데 아주 작은 순종이 그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6장에 오면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죠? 그냥 산책하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너무 가벼운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가 또 반전하게 되죠. 승리하게 돼요. 뭘 했는데? 회개기도 하고 전쟁하러 갔는데 승리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쭉 흐름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중에 오늘은 그 하이라이트예요. 이 세겜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복판에 와 있는 거거든요. 한 복판에 와 있다면은 뭔가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스케일이 뭐가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엉뚱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뭔가 전쟁과는 좀 관련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지역들을 정복하면은 그 지역을 정복했던 지명들이 그곳에 기록되었고 왕 이름이 큰 돌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당시의 흔한 문화였어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광개토 대왕비 이런 게 좀 그런 거죠. 뭔가 큰 돌에다가 어느 지역들을 우리가 점령했고 여기는 우리가 정복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새기는 거. 전쟁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그 수단으로 돌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엉뚱한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적군의 한복판이에요. 정말 여리고성보다 더 어찌 보면 위험한 곳이에요. 곳곳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재밌어요. 그대로 또 여섯 지파가요 에발산에 서고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 앞에 서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00만이 넘는 인구였거든요. 남녀노소 이렇게 합쳐보면은 200만이 넘는 인원 중에서 그냥 절반씩 딱 떼보자고요. 에발산에 100만 명, 그리심산에 100만 명이요 쫙 이렇게 서가지고요 말씀의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절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에발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100만 명이요 아멘 하는 거죠. 그 세겜 골짜기는 이렇게 뭔가 좀 메아리 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곳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메아리 치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에발산, 여기는 그리심산. 우리 한번 좀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에발산에 제가 선포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제 그리심산 준비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걸 언제 했다고요? 전쟁 중에. 이거를 전쟁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겠다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언제 어디서 뭐가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참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 골짜기, 가나안의 한복판. 뭔가 점점 스케일이 커져갔거든요. 요단을 건너죠. 발끝만 담갔는데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뭐 SF 드라마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막 그냥 한 바퀴씩 돌았는데 마지막 날에 와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요. 그 영화로 보면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이성
막 회개 기도하고 달려갔는데 막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이겨요. 뭔가 갈수록 뭔가 좀 그 액션 영화 같고 SF 영화 같은 모습들이 펼쳐지거든요. 오늘 전쟁의 한 복판, 적지의 한 복판에서는요. 뭔가 좀 영화의 장르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드라마나 좀 뮤지컬 영화 같은 오늘 이런 모습들 돌림 노래하듯이 아멘, 아멘, 뭐 할지어다, 아멘, 뭐 할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가나안을 정복했더라. 이게 참 너무 낯선 이야기죠. 그들이 뭘 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근데 어떻게 순종했죠? 너무 그 모습이 비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좀 뭔가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단강에서부터 오늘 세겜 골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순종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뭔가 좀 너무나 그 액션들이 작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그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큰 믿음이란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단 1%도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믿음이었어요. 뭐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 순도 100%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될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고, 한 2% 있는 사람은 좀 믿음 부족한 거고, 1% 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믿음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믿음을 좀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배울수록 또 신학을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랑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위 이런 믿음을 낙관주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 정말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축구 2-1로 지고 있는데 3-2로 이길 거야 라는 거 의심하지 않으면 이길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야 오늘 졌어 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죠. 이게 낙관주의적인 믿음,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에 도취돼가지고요, 막 소나무 잡고 오늘 뿌리 이거 뽑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밤새도록 그거 붙잡고 큰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능력도 달라고, 막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내게 좀 주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시절도 참 귀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참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성경을 보면은 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순간들은 큰 믿음이 아닌 너무나 보잘것없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상상력이나 1%도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오해를 깨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가 사형에 처해지는 그 날입니다. 그날 공개적으로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있고 또 다음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참수형을 당한다니까 교회가 얼마나 절박하게 그날 밤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감옥에 있으면서. 그랬는데 정말 1%도 의심하지 않는 게 대단한 믿음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라고 믿었다면은 베드로가 전혀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냐면은요,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요. 근데 베드로가 1%도 의심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됐구나 했다면은 천사를 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환영합니다, 천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베드로가 반응하고 있냐면은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환상 중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믿었던 대로 이것들이 딱 이루어졌다라고 했다면은 전혀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 텐데 전혀 막 의심했던 거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뭔가 환상 중에서 이게 천국인가 어딘가 하면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막 따라다니다가 정말 한 거리 그리고 기도하는 그 집 가까이 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놀랍게 깨달아요. 또 하나, 아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뭐 하고 있다 그랬죠?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베드로가요, 이걸 깨닫고 그 기도하는 집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만약에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1%의 의심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었다면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의 노크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 막 얼싸안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펼쳐졌을 텐데요. 정말 그들은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요,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꾸중하거든요. 나중에 진짜 왔어요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미쳤다라고 욕도 해요. 만약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었던 그대로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었으면은 또 그것이 응답되는 공식으로 정말 그런 가르침대로 낙관주의적인 그 믿음이 그 공식이라면은 전혀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펼쳐지죠. 오늘 전혀 의심도 많았고 베드로가 마침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역시 됐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내가 의심도 많이 하고 정말 모두 부족하고 부족했는데 그냥 놀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가르침은요, 기도하면 옹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착고가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막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이런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의심하고 뭔가 좀 연약하고 뭔가 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면 그 믿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겜 골짜기에서 전쟁이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들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가나안을 점령했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서도 놀랐을 거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놀랐을 것이고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랐을 거예요. 오늘 세겜 골짜기에서 그들이 뭐 했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했던 거 그냥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했을 뿐인데 가나안을 점령했더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한 걸음 한 걸음 점령해 가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 로데라고 하는 아이와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길거리에서 깨닫게 된 그 놀라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주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감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머무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번제단이 쌓여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에발산에 임합니다. 축복의 산이라고 여겨졌던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너무 이 상황이 낯설었어요. 어렸을 때 설교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은 그리심산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 에발산에, 심지어는 오늘날에 21세기 교회들 중에서도 에발산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보기도 힘든데 그 에발산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너무나 그게 놀라웠습니다. 아까 그 지인들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추천해 준 게 뭐였다고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캠핑하자.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또 설교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으로 오해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에발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에게는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를 해보죠.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여러분 익숙하세요? 여러분 솔로몬 다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솔로몬처럼 이타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놀라운 더 플러스 알파 보너스까지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비법, 이타적인 기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에게 축복이 임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축복이 임했던 그 장소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산당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하신 명령하신 곳이었어요. 레위기 26장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요, 산당은 다 헐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멸하신 심판이 머무는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산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하는 그날 밤에, 멸하시라고 했던 그 산당에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임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소, 그 산당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낯선 거예요. 산당에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곳이야.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에발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산당에서 축복이 임했다, 이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제 가슴을 뛰게 하고 감격이 타오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낯설어지는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학 지식이 풍부하고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복주시고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것을 다른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다. 혹시 이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기 전에 제 모습이 이 모습이더라고요. 심판의 상징이었던 산당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에발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곧 은혜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셨던 곳은요, 저주의 상징인 곳에 머무셨던 기록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그 절정이 어디였죠? 바로 저기 있는 십자가예요. 저주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죠.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이었고 심판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 자격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